불쌍한 레아. 그렇게 우리를 보았는데. 저기요. 말하지 마. 무덤이 내게 손짓하는구나. 크리스탄력 1263년, 루나사드 13년. 간수들이 오르카르카리를 안에서 꼼짝없이 죽는 줄만 알았어. 여기 엄청난 보물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왔어. 소문에 혹하다니 내가 정말 어리석었어. 어째서 이런데 보물이 있으리라 생각했는지 모르겠어. 갈구하던 지식이 그건 안 되겠어. 불가능해.
나는 이 고통에서 해방하셨다. 마침내 자유의 몸이다. 신께서 나를 이 고통에서 해방하셨다. 영리병이여, 지금 자가있다. 헛대를 보여주어라. 약간 불가능해. 안 되겠어. 마침내 자유의 몸이다. 대단 불가능해. 이곳의 깊은 처지는 아직 그대로입니다. 감옥중앙부에서 교도관을 찾고 그의 악행을 영원히 끝장내주십시오.
여기 나밖에 없냐? 내 손으로 직접 처리하라고. 좋아. 자, 오늘 내 값을 물어준다. 손짓하는구나.
느긋한 핑계만 대는군. 잘 이해를 못했나 본데 재물이 당장 필요하단 말이다. 마을 주민이 고산지에서 도망치는 바람에 판칠 재물이 없다는 게으른 점령 따위는 실물이 난. 가져오지 않으면 이놈 가죽부터 벗겼겠다. 정말 내려갈 생각이? 무서운가 보지. 아니, 그냥 당신이 망설이길래 물어봤어. 블레오릭은 몇몇 왕국의 인구 전체보다 더 많은 일을 저택했지. 대하는 트리스트럼으로 돌아간다 보군. 노인의 시체를 붙들고 울고 있겠지. 곧 네 시체도 붙들고 울 거다. 자, 도살자를 만나고. 마을로 돌아가서 나머지 반을 가져가겠어. 정수가 부족하다. 그건 안 되겠어. 점수가 필요하다. 싫다. 점수가 너무 없어. 틀렸습니다. 이제 검을 들어라. 네. 이제 기억이 난다. 나는 드높은 천상의 대천사, 정의의 화신이었다.
내가 바로 키리엘이다. 친구야, 그대가 제 기억을 찾아주었습니다. 제가 어떤 위험을 알리러 왔는지 이제 기억이 납니다. 지옥의 마지막 군주 벨리알과 아즈모단, 이 세계를 뒤덮을 어둠의 물결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벌써 벨리알의 그림자가 칼데움을 덮쳤습니다. 라트마의 사제들이 걱정하던 일이군. 서둘러야 합니다. 트리스트롬으로 돌아가 준비를 합시다. 시간이 없습니다, 친구야. 벨리알의 영향력은 지금도 칼데움 전체로 퍼져갑니다. 그런데 벨리알을 어떻게 찾죠? 찾지 않아도 됩니다. 마그다와 마녀단을 쫓아가면 되니까요. 데커드 아저씨를 편히 모시기 전엔 아무데도 가지 않겠어요. 그럴 시간은 충분하다. 교역단을 불러 동방에 데려다 달라고 했습니다. 떠날 준비가 되면 우두머리에게 얘기하십시오. 출발합니다.